네, 안녕하세요. L&T 오버랜드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L&T 오버랜드에서 루프탑 텐트가 이제 출시를 해서 본격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L&T 오버랜드의 루프탑 텐트 공식 명칭은 L2 루프탑 텐트고요. 1인 2인 사용 가능한 루프탑 텐트고 2022년부터 원단 개발을 착수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국내 차량이든 뭐 해외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에 장착을 했을 때 전폭을 좀 벗어나는 모자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디자인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좀 보였었는데 저희 L2 루프탑 텐트는 가로폭이 1m30cm입니다 길이는 2m10cm고요 1m30cm지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매트리스의 폭은 1m20이기 때문에 1인 그리고 또는 이제 2인까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사이즈고요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삼각형처럼 열리는 루프탑 텐트인데요 보통 이제 3면까지 개방이 되는 루프탑 텐트와 달리 저희 L2 루프탑 텐트는 앞에 전방까지 다 개방을 할 수 있는 그 루프탑 텐트입니다. 바로 L2 루프탑 텐트 펼쳐놓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는 방법은 앞쪽에 래치를 풀고 뒤쪽에 가서 래치를 풀고 바로 올려주면 바로 언터치로 이제 오픈이 되는 구조고요. 바로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래치를 풀고 뒤쪽에 가서 두 개의 래치를 푸른 다음에 바로 올려주면은 바로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가 되고요. 이제 사다리를 결착하고 안에 들어가서 텐션폴만 꽂으면 모든 루프탑 텐트의 설치는 끝나고요. 포켓이 아닌 이런 가방 형태의 사다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안테나형의 사다리를 모두 이렇게 빼주시고 사이드에 있는 사다리 후크에다가 간단하게 걸어만 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량의 뒤쪽이죠. 텐션폴 두 개를 꽂게 되면은 모든 텐트 설치가 이제 끝난 상태고요. 이제 외부에서부터 텐트 펼쳐진 모습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삼각형의 루프탑 텐트와 달리 이 앞쪽에 창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면이 다 개방이 된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고요. 전체적인 원단은 TC 캔버스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통풍도 잘 되고 결로가 전혀 없는 그런 텐트라 보실 수 있고요. 올리브 카키 색깔로 되어 있고요. 택티컬 립김에 굉장히 거친 립스탑의 조직으로 짜여져 있고요. 저희 L&T 오버랜드의 로고가 같이 새겨져 있고 이 지퍼 방식은 지퍼 하나로 열게 되면은 모든 이 메쉬와 원단이 같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또 한 번에 지퍼를 열면 메쉬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면 바로 이제 푹신푹신한 매트리스가 바로 보이게 되고요. 피부에 와닿는 게 이제 매트리스일 텐데요. 굉장히 두툼한 이 매트리스입니다. 6cm 두께에 이 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푹신한 잠자리를 제공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TC 원단, 즉 캔버스 원단이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면온방의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 통풍과 결로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루프탑 텐트를 혹시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실 분이라고 하시면 꼭 원단의 이 촉감을 직접 만져보시고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꼭 필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는 통풍이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결로로 인해서 내부에 이제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 내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진짜 이 면혼방 텐트는 안에 코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재봉선에 심테이프, 보통 이제 심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테이프, 심테이프가 부착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메인 원단은 이 택티컬 느낌의 이제 올리브 카키 색깔이고요. 그리고 전방에 보이는 이 네임플라이죠. 네임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 차단막 코팅이 되어 있고 UV 코팅이 되어 있는 블랙 컬러의 네임플라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긴 한데 LED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LED는 이쪽 하단 쪽에다가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위에다가 저 슬롯에다가도 다시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스위치로 온오프 기능 그리고 밝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쪽에는
수납 포켓이 6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을 넣었을 때 터치가 같이 될 수 있게끔 이제 TPU 창이 같이 되어 있고요. 레일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에서 원하는 높이로 조절을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이볼트를 살짝 조절해서 이렇게 위아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부에서 이렇게 지퍼를 이용해서 이게 열게 되면 메쉬 창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열게 되면 완전히 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작은 박스가 있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꺼낼 수도 있겠죠. 이 상단에는 이제 벤틀 창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퍼를 열게 되면 메쉬만 있는 굉장히 큰 이제 벤틀 창문이 있고요. 이 네임플라이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지퍼의 용도는 다음 영상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L&T 오브랜드 L2 루프탑 텐트에 멀티 어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원엑스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어닝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지퍼고요. 삼각형의 루프탑 텐트 또 단점들이 있었죠. 이제 악세사리들이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저희 L2 루프탑 텐트는 이쪽에 사용하는 어닝 그리고 이쪽으로 원엑스를 체결할 수 있는 모든 지퍼와 이제 슬롯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원엑스 체결하는 방법과 이쪽 멀티 어닝 체결하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모서리 쪽으로 포켓처럼 생긴 이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 용도는 상단에 이제 LED 같은 것들을 전원 장치들이죠. 이제 전기 용품들을 설치를 했을 때 배선들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쪽으로 지퍼를 이용해서 배선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작은 파워뱅크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포켓을 같이 넣어놨고요. 이쪽에 메인 창문이죠. 이쪽 사이드 창문 말고 이쪽 큰 창문 쪽에 보시면 이쪽에 오픈 지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퍼의 용도는 겨울에도 설경이나 이제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TPU를 체결할 수 있는 그 지퍼입니다. 지퍼를 이용해서 한 바퀴만 이런 식으로 개방감도 있고 아늑한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TPU가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곳이 바람이 굉장히 좀 많이 부는 곳이었는데 약간 좀 쌀쌀한 그 날씨를 이 TPU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죠. 이 매트리스의 길이, 폭,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매트리스의 이 쿠션은 굉장히 포근하고 한번 들어가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매트리스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퍼로 이 커버가 되어 있고 이 6cm 두께의 매트리스가 있고요. 매트리스를 바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1cm 굉장히 두툼한 결로 방지 패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허니콤 판넬에서 바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이 결로 방지 이 매트가 한번 잡아주고요. 성인 어른들이 제가 이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보통 삼각형의 루프탑 텐트가 밑에 하단에 발 부분을 거의 못 쓰는 게 단점이었죠. 여기서부터 바로 경첩이 있다 보니까 거의 30cm 이상을 사용을 못 했는데 바로 바닥에서 뻗어도 여기서부터 바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웠을 때 제가 이제 170이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30cm의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옆에 사이드에도 성인 어른이 이제 누워서 같이 이제 2인이 이제 취침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죠. 여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지퍼 하나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딱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아늑한 공간으로 또 만들어주고 여기서 안쪽에 지퍼를 이렇게 열게 되면 메쉬가 이제 막아줍니다. 여름철에는 이렇게 메쉬만으로 충분히 다 또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쉬도 일반 메쉬와 달리 굉장히 촘촘하고 질긴 강한 파워 메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도 굉장히 충분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메쉬 원단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내부 간단하게지만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외부에도 좀 장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닥에 이제 슬롯이 두 개가 있고 또 하단에 또 원엑스나 악세사리를 체결할 수 있는 밑에 이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는 추후에 이제 솔라 판넬이라든지 간단한 렉들을 설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슬롯이 있습니다. 테두리에 이런 슬롯이 있다 보니까 L&T 오브랜드의 CF 핸들인데 이런 핸들을 장착을 해서 굉장히 또 편하게 이용하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L2 텐트에
메인 언엑스를 설치하는 방법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텐데, 반대쪽 운전석 쪽에는 없는 이 조수석 쪽에 이런 플립이 있습니다. 이 플립을 살짝 열면 여기에 오픈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를 이용해서 언엑스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내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레인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암막 코팅에 UV 코팅, 그리고 내수압은 이제 3000mm 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했고요. 립스탑 조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질기고 이제 강한 그런 원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인 원단 같은 경우에도 이 올리브 카키의 TC 원단인데, 굵은 립스탑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강한 그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티 오버랜드의 L2 루프탑 텐트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 루프탑 텐트를 가지고 좋은 오지나 노지에서 이제 캠핑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